지금부터 출동했어? 네. 그러게 왜 재발신을 해? 신고자 안전 확보되기 전에 재발신은 오히려 신고자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거 몰라? 저 그게 실은 제가 아니라 강대원이. 잘들 한다. 은형동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이 집안에서 발견되는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증거물은 뭔가요? 안 해! 이미 늦었어. 내 얼굴을 봤어. 죽지 마! 죽지 말라고!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망자는 은형지구대의 강국한 경사로 뺑소니 차를 쫓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료 경찰들은 정년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강국한 경사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부턴 부팀장님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 아버지가 허재 씨를 죽인 범인한테 살해당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누구도 믿지 않았죠. 분명 뒤에 더 녹취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무전한 내용이 있는. 경찰청에서 보내온 사건 관련 녹취록은 이것뿐입니다.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범인과 통화를 했다고요. 범인 목소리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차명철 사무청장님이 호출을 하시더군요. 차명철이면? 네. 지금 서울청장님으로 계신 분이요. 3년 전엔 성우청장님이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증언을 철회하라 그 말씀입니까? 아무리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도 그렇지 대체 증거도 없이 그딴 헛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청장님, 헛소리가 아닙니다. 제 귀를 똑똑히... 야, 강대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경찰이 얼마나 문매를 막고 있는지 알면서 그 말이 나와? 만약 더 시끄럽게 한다면 더 이상 경찰직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물론 아버지 순직 처리 받기 싫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네. 아버지 경찰 묘지에 묻고 싶으면 처신 제대로 해. 마지막 경고야.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을 숨기려고 애쓰는 자들이 경찰 내부에 있다는 것을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자들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법과 정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요. 전세집을 빼고 미국행을 택한 건 최소한의 힘을 길러 돌아와 반드시 진범을 잡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내 아내를 죽인 놈이 네 아버지도 죽이고 녹취록까지 없앴다. 네. 야. 내 말 잘 들어.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은 아무런 증거 없는 너만의 억측일 뿐이야. 내 아내를 죽인 놈은 여전히 고동조리 그 새끼고 걔가 나한테 범인이야. 여기까지 하자. 분명 진범과 고동철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옷도 고동철 집에 가져다 놓은 거고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제 증언으로 풀려난 고동철이 마음이 변했고 해외로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와. 정황이나 심증 말고 증거 가지고 오면 내가 믿을게. 저희 아버지와 허재 씨를 죽인 그놈은 보통 살인마들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호흡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놈이 힘과 돈까지 있는 놈이라면.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오라고. 응? 증거 가지고 오라고. 증거. 제발 좀 증거 좀 가지고 오라고! 지금 그놈과 고동철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고동철이랑 그 새끼가 지금 여기에 있다. 분명 그들 거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진범을 만나러 온 겁니다. 확실해요. 센터장님, 지금 성은 영동고가 밑에서 추락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는데 이름이 고동철이랍니다. 누구라고요? 고동철이라고 3년 전 은영동 사건 용의자 같습니다.